이번에는 서울시 성동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분양가하고 몇 년 뒤에 입주할 때 가격을 살펴보니까 특히나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대부분 비싸서 아우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단지들이 입주할 때 보면 대부분 가격이 꽤 올라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겪은 다음부터 저는 서울 중심지 이런 단지들은 제가 꽤 눈여겨보는 편인데 이곳은 제 생활권이기도 해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단지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분양을 앞둔 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몇 년 동안이나 이 단지가 계속 분양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공급 시점이 조금은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당치구역 주변 시세는 어떤지, 그리고 예상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금 플랜은 어떻게 짤지, 마지막으로 현장 장면은 어떤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서울 지도구요. 여기가 성동구. 성동구가 이렇게 생겼죠. 물론 성동구에 좋은 지역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성동구 내에서도 왕십리역 인근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TX도 들어가고 나중 되면은 최소 5개 이상의 노선이 이 왕십리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강북의 여러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왕십리역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단지가 이 왕십리역에서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이라는 단지인데요. 라틴어가 나오네요. 명성을 뜻하는 아체르보하고 집을 뜻하는 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가지고 입에 잘 안 붙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행당동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이라는 곳이고요. 행당동 12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요즘은 이런 거를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총 958세대인 단지입니다. 행당 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고요. 공급 규모가 135세대로 나오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에요. 면적별로 분양 세대 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전용 4호가 93세대, 그리고 전용 5구가 8세대, 전용 6호가 37세대입니다. 모두 추첨제 60%로 결정이 되고요. 전용 4호는 한 20평 되고요. 전용 5구는 24평, 전용 6호는 27평 정도 됩니다. 분양 시기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사비 306억을 증액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는 8월에 일반 분양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8월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분양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저는 늦게 나오는 것보다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요 생활권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예정지고요. 가장 큰 인프라는 요 왕십리역이죠. 왕십리역이 그냥 역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도 많고 상가도 많고 번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한양대거든요. 여기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있는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한양대 먹자골목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먹자골목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문동에서 많이 넘어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가는 여기서 행당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분들은 행당역으로 모이는 대동단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운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은 행당초등학교가 나와요. 물론 이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깝기는 한데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인도도 좁고 어쨌든 그래도 가깝죠.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름이 안 보이지만 여기가 예정지고요. 매매 이게 20평대입니다. 15년 이하 300세대 이상만 제가 필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개 단지가 나옵니다. 먼저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나오고요. 서울숲 행당 프로지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산 위브가 나옵니다. 행당 두산 위브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단지 여기가 1000세대고 최고 39층 GS건설이 지었고요. 여기 매매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저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설명하는 거 다 24평 기준입니다. 전용 5구 기준이에요. 서울숲 행당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이 확 떨어지죠. 여기 네이버 부동산은 10억에서 14억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KB 시세로 이 단지를 찾아보면 전용 5구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11억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행당 두산 위브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행당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11억 되고 여기가 한 12억 정도 되는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단지고 여기가 지금 방금 본 서울숲 리버뷰 자이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숲 더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36평 이상만 있습니다. 평당 단가로만 보면은 4,4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5,500. 가격 차이가 좀 크죠. 여기는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라는 것도 있고 길을 건너는 것도 두 번 건너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는 이렇게 되고요. 전세 시세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예정지고요. 이 밑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9억 정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숲 횡단 프로지오가 6억 중반 정도 하고요. 여기가 7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은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분양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평당 4천만 원에서 4,500 사이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분양가가 워낙 상승기이기도 하고 공사비도 증액을 했다고 하니까 11억보다는 조금 높은 11억 5천 정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1억 5천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계약금은 10%면은 1억 1,500만 원일 거고요. 20%면은 2억 3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를 준다. 11억 5천만 원이면 전세가는 뭐 밑에 단지 9억이긴 한데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안전하게 빨리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8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4억이 조금 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들어간다. 분양가 11억 5천만 원에 잔금 대출 최대는 7억 8천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랬을 때 잔금 대출을 다 받으면 한 4억 5천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치금하고 특이사항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은 300만 원까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각 이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약 특이사항으로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한데 같은 순위 경쟁 시에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고요. 세대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이고 일반 공급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박 분양 이런 건 아니겠지만 완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라고 하면 역시나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전세가가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해서 투입 자금도 꽤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의 주요 청약지인 만큼 관심도 높고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완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까지는 어렵다 해도 좋아요 버튼하고 간단한 댓글 정도만 남겨주셔도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